예. 잠깐 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아까 그 텃밭한데 젓갈 젓갈도 갈마시 내가 젓갈 도가지 앞에서 들었다가 틀다가 도가지를 깨갖고 가에서 빙장에서 젓갈을 다 박살 내갖고 내가 데 젓갈 젓갈 물리시겠습니까? 젓갈 좋은 것 같습니다. 젓갈 쏟은 자리 거기에 좀 흙을 여러 군데 나눠져가지고 배추 심으면 갈라져있어요. 이제는 텃밭 아닌 전문적인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멜론이 들어있고 가지가 들어있고 또 어느 게 들어있습니까? 작물이 쪽파 올 가을에 식으로 누워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쬐끔 심은 거 가지고 계속해야 되네. 그거는 양이 적으니까. 그 많이 쓴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아닙니다. 그 질문이 그 쪽파를 네. 집에 먹거리를 심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쪽파입니다. 60kg 심다며? 아니 그래도 앞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파, 쪽파, 마늘 감자. 아이고 잠깐만. 저 방금 그 방송 들면은 봤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보시고 한 친구 있어요. 네. 제목을 한번 적어갖고 순서대로 알죠. 감자, 당근 뭐 이래가지고. 요 멜론, 오이, 수박. 호박 같은 한벌이 예 같은 데 묶으면 되고 당근 고구마 감자 뿌리죠 예 거의 같은 걸로 묶으면 되는데 이 식량이 다를 뿐입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블루베리 한번 블루베리 블루베리에 그 유튜브에 보이죠 그거 많이 씁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른 거 하면 제가 대파 쪽파 마늘 양파 예 네. 마늘 자 이래 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예 토마토에 어디다 갖다 대는 거 또 이게 연속 착과가 되는 고추하고 토마토가 같은 잎 두께와 같은 이실을 가보면 거의 합당합니다. 이게 고추하고 토마토는 이실값이 높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얘가 좀 많이 가는데 고추는 이식값이 정식 단계의 이식값은 1.0을 하는 게 좋고 도마도도 역시 1.0에서 정식을 했다면 잘 자라게 하는 거는 맹물 시비, 연면 시비밖에 없습니다. 잎을 두텁게 해서 이동시켜줘서 자란 양만큼, 물 먹은 양만큼 잎을 계속 두텁고 단단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얘한테 가서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침에 가서 잎에 영양제 한번 치고 낮에 맹물 뿌려주고 저녁에 다시 영양제를 치는 게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때는 애가 작기 때문에 습해라든지 대기습이 높아서 장애가 잘 안 생깁니다. 하우스 내가 건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재배할 때 얘들을 어리게 심을 때 비닐 멀칭을 한다. 그리고 바깥의 환경에 제초제 대신에 폐식용유, 통닭집에 폐식용유를 갖다가 깔아앉히다가 질통에다가 물 20리터에 식용유, 폐식용유 5 내지 약 10리터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다가 퐁퐁을 100에서 한 200
미리기 되는 거여서 혼합을 해서 살포로 해가지고 바깥 하우스 반경 전체 살포해 놓으면 바깥에서 외부에 들어오는 진비물이나 응애류들이 날라붙어 가지고 다 사멸됩니다. 하우스 바닥에 살포할 때는 이 식용유가 너무 많으니까 좀 한 2인 내지 한 3리터 정도의 양에다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심기 전에 하우스 내에도 바닥에 비닐에다가 위에다가 곳곳에 살포해서 하면 응애류나 진딧물로 이동하다가 그 진득거리는 곳에 그 기름이 붙어 있는 곳에 달라붙어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날이 따지면 요것도 식용유나 폐식용유 기름이기 때문에 비닐이 조금 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닐과 우리가 멀칭에는 비닐이 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충들을 바깥에서 폐식용유나 이런 식용유를 가지고 바깥을 먼저 주기적으로 살포해서 이 식용유 농도에 따라서 풀이나 작물이 기공이 막혀서 산소 부족이 돼서 잎에 기공이 막혀서 풀이 힘을 못 쓰고 죽는 것도 있어요. 제초 역할도 합니다. 풀이 못 자라게 하고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부의 환경을 바깥에서 충이 날아드는 것을 진딧물이 날아드는 걸, 응애가 날아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이 고추와 토마토를 정식을 할 때 이 실을 일정 공을 잡으면 생육 과정에는 앞번 시간에 이야기한 이 실량, 사계절에 필요한 이 실량에 대입하면 현재 심을 때는 이 실량이 일정 공이라면 생육 과정은 여름에는 1.5, 겨울에는 2.6까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여름이고 요거는 겨울이겠죠. 요 여름과 겨울은 잎의 함수량과 대 안의 습 온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욕심을 내가 이 실을 2.6을 가져갔다. 잎이 계속 타고 얼룩얼룩하게 될 겁니다. 멜론 잎 안이 얼룩얼룩하죠.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잘 먹어내겠죠. 겨울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 시가 멜론 밭에 저는 이 시 2점 몇 나왔죠? 2.5. 예, 요 6건 상당히 셉니다. 높아요. 그런데 잎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적심을 하고 잎이 성체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높아도 이겨냅니다. 이제 이게 됩니까? 밑에 거는 괜찮죠? 단단한 거는 이걸 먹고도 견디네요. 왜? 이미 몸이 구조가 단단하고 힘있는 놈이 바뀌었다는 거죠. 멜론이. 그럴 때 어릴 때 잎을 단단하고 두터운 놈 만들어요. 그게 연맨십이 영양과 설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끝까지만 다 만들어 놓으면 멜론 싸고도 잎이 탱탱하게 살아있어요. 이 방법입니다. 밑에 잎은 이 시가 높아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게 날이 뜨거워도 견뎌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잎을 착착 단단하게 야물게 만들어 올라가요. 그게 지금 한 약 30% 정도까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 만들 끝까지 만들어요. 멜론 끝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 멜론은 어지간한 한열 동안 햇빛이 안 나도 이상이 없고 한열 동안 딕이 30-40도 올라가도 괜찮은 겁니다. 열과가 됐던 연인은 멜론이 열과가 되었다는 원인은 잎의 두께가 얇아서 생육 과정의 웃자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웃자람을 방지해주는 것은 연맨시비와 맹무시비, 영양 함량 차이입니다. 농도로서. 그래서 지금 그 농도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잎 바닥, 앞면에 이 표면을 보고
얘가 지금 현재 비료기가 높는지 소화를 잘 하는지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잘 듣고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맹물 뿌리라 그랬답니다. 맹물 뿌리다가 안 뿌리면 요게 살 또 나오죠. 노란 노랗게 밑에 거는 괜찮잖아요. 잘 만들어진 거는 걔들은 그 모든 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구조가 잘 만들어졌어요. 세포 구조가 잎이 하는 역할을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얘들은 우리가 이야기한 속이 완전한 제품. 그런데 지금까지의 만들어지고 가는 멜론 잎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농사는 이파리 치 뜯기 때문에 농사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겨울에 하면 자꾸 이파리 치 뜯죠. 이파리 팔아먹지는 못하는 거 그냥 다 잘라내 버리잖아요. 근데 좀 반이나 자르고 이러면 좀 괜찮을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생산이 늘어납니다. 지금 여름에 멜론에서 시험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잎이 단단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흰가루 같은 질병은 안 할 겁니다. 가지도 흰가루병 많이 하죠, 하우스에. 그 흰가루병 한다는 건 기생 곰팡이가 살 정도의 그 잎이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단단하지 않아서 생산이 감소한 겁니다. 같은 면적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잎의 두께와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 함량입니다. 우리가 토갱이든 양이든 비료가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어떻게 먹고 소화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농도장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토마토 고추는 사계절에 맞는 이식값에 연매십이와 맹물십이 단단하게 키운 잎 충분하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진주에서 540평 하우스에서 12월 말까지 안에 준 비료량이 430kg의 비료를 관수를 했습니다. 밑비료 빼고. 선배님 우리 대산면에서 그 정도 줄 수 있습니까? 2년 농사 줘야 대출량이죠. 그 뒤에서도 더 먹었어요. 비료를. 이 시량을 측정해서 그 양만큼 계속 공급하는 거죠. 먹어내는 거. 잎 두께가 단단하고 얇은 거는 물만 뿌리면 생산량으로 바로 집계합니다. 잎에 들어있는 양은 잎 속에 있는 거지 생산이 아니에요. 뿌리로 보내줘야만 뿌리가 올라왔을 때 이 과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실은 꼭지를 자세히 뜯어보면 요놈이 알 수 없거든요. 당감 집어 땡기면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끝방향 땡기면 안 떨어져요. 알로 쪽으로 쪽 잘 떨어져요. 뭔 말이냐.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당감 딸 때 옆으로 땡기면 잘 빠지죠.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땡기면 안 떨어져요. 앞으로 살짝 이렇게 탁 떨어져요.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 먹는다. 당감 여름 부위를 자세히 보면 당감 여름 자리까지만 가지가 굵게요. 뿌리에서 그까지 영양 전달을 많이 하다 보면 그까지만 굵어져 있어요. 잎은 영양을 많이 생산도 못하지만 많이 보내는데 관이 그래 많이 필요 안 해요. 그래서 잎이 만든 영양 산물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많이 두께가 늘어난 거죠. 사실은 그것도 빠른 시간에 황금왕국 4대 공식처럼 가지로 두텁게 만들어야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활히 해서 과실을 잘 키워줍니다. 잎의 표면을 보면 엠보싱이 되거나 앞면이 살이 쪄야 됩니다. 알로에 같은 건 뒷면이 살이 찌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잎들은 앞면이 살이 쪄요.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광엽들, 이 광엽들이 잎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에 대한 자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짜람 양만큼 영양을 보충해서 공급량으로 늘리놓으면 잎이 두텁고 단단해지는 거죠. 요 부분 다 이해되십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잎을 두텁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단단하게 만드는데 한 가지가 설탕이 들어간다는 거와 골드그린과 골드칼라를 두 번에 한 번 정도 시용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흰가루병 안 치는 대신에 영양을 먹여서 흰가루병을 없애고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고추 도마도는 이 시량이 도마도가 잎이 더 두꺼워서 도마도 잎은 이렇게 뒤로 까지집지면서도 잘 안 뱉어요. 고추는 잎에 비료를 뱉어내요. 도마도는 어지간해가지고 잎에 있는 영양소를 안 뱉어냅니다. 국화꽃도 안 뱉어내요. 파프리카도 안 뱉어냅니다. 잎에 영양소가 들어도 잘 안 뱉어내는 놈이 있어요. 알로에라든지 선인장이라든지 그것도 어지간한 거 안 뱉어냅니다. 국화꽃도 안 뱉어내고 잘 안 뱉습니다. 도마도도 안 뱉어요. 이 시량을 주는 방법에 대한 잘 먹게 하는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초기에 어릴 때 정식이라고 연면시비, 맹물시비, 맹물시비, 연면시비 이 횟수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는 몸매가 갖춰진다는 겁니다. 요건 꼭 지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중간 과정은 사계절에 그려져 있는 도폐만 이시량과 함수량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면시비를 해서 잎에 영양을 두께를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도마도 고추, 도마도하고 고추 더 부연 설명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더 배울 게 없습니까? 이게 참 쉽죠. 이게 참 쉬워가지고 배울 게 없잖아요. 도마도 고추. 별 겁나니까. 쪽파 조금 사다놓고 이거라도 끝까지 잡아 땡기가지고. 이게 조파 같은 경우에는 마늘하고 양파하고 이건 괜찮은데 조파 대파 이것들은 뭐 거의 심는 과정이 우리 겨울 빼고는 거의 다 심죠. 파종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심는 시기에 이 시량은 뭐 1.0인데 생육 과정이 이 시는 사계절에 움직이는 좀 달라져야 될 거고 마늘 양파는 가을에 심어서 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시량을 높이는데 완효성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들도 쪽파 대파들도 그 짧게 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속효성 비료에 쪽파가 제일 빠르겠죠. 속효성 비료 질산태질소 비료나 유안이나 그 기비에 어느 정도 다른 영양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쿨러를 돌리느냐 비가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꼭 연면시비를 해주시고 비 오고 난 뒤에 다시 연면시비를 해서 두께나 단단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쪽파 이해되십니까? 근데 설탕량의 비례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얘가 비 올다 그럴 때는 그 대신 또 하라 그런다고 잘 먹인다고 전착제 쓰지 말고 해. 전착제 확생제 침투제 쓰지 마세요. 빨간제까지 그거 뭐 필요하다고 그 얘들을 비가 온다 그럴 때는 설탕을 늘려가세요. 자, 40에 기본에서 40보다도 40을 할 때는 잎의 열무라든지 길이가 기름기가 나와야 되는 것들은 40의 설탕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간 요거보다 단단하게 키워야 될 때는 여기부터 설탕량을 물 20대에 40에서 늘어나는 것만 있습니다. 200g은 어디에 쓰냐면 고구마에 씁니다. 고구마는
설탕을 지금 물 한 마리에 200g을 쓰라 그럽니다. 200g이라는 양은 물 500에 5kg의 양입니다. 설탕 5kg, 염화가리 5kg를 고구마에 지금 살포해서 잎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잎에 있는 영양소를 가리를 쓴 이유는 잎에 있는 영양소를 생식 전환을 빨리 돌려서 고구마를 이동시키는 거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고구마의 힘이 녹아 없어집니다. 고구마의 힘은 지금 생긴 건 아니지만은 지금 품질이 떨어질 만큼 비가 많이 와서 고구마 잎 속에 영양이 부족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웃자랐다는 거죠. 고구마가. 그래서 잎 두께가 얇고 덕분이 많이 뻗어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지상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잎의 영양 함량이 광합성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구마 구에서 뿌리가 희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마를 캐보면 그 뿌리를 약화하게 시키려면 잎을 두텁고 생식 기능에 있는 가리성을 눌러서 잎이 두텁고 노릇노름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약간 연한 황으로 바꿔줘야만 잎 속에 있는 영양소가 많이 이동하고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고구마 몸통에 달린 뿌리들이 약해집니다. 잎에서 좋은 영양소가 내려오면 고구마에는 뿌리가 몸통에 달린 뿌리가 약해지고 힘이 녹아납니다. 이거는 어릴 때 정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단계가 왔을 때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식하고 어릴 때 고구마에다가 연면시비를 잘 해놓으면 고구마 아주 예쁘고 몸통에 털이 없습니다. 매끔합니다. 요건 영암에 고구마 100만 평 컨설팅에 할 때 그 자료를 다 밝혀가지고 다 해놨 내용들입니다. 아마 밴드에 아마 아래쪽에 가면 초창기에 가면 황금을 놓고 밴드에 고구마에 대한 부분이 영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고구마에는 합당할 것이고 쪽파는 지금 현재 이 실을 많이 늘릴 수 없습니다. 고온기기 때문에 사계절에 맞는 이시량 1.0에서 1.5 정도인데 이게 뿌리가 깊게 안 박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시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날이 건조하면 대파나 쪽파는 쿨러가 있으면 좋습니다. 스프링 쿨러 있어요. 그래야 표면 이시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비료를 여름에 줄 때 바닥에 주라는 거죠. 두덕이 아래쪽에 여기다 주라는 거. 왜 그러냐면 얘가 이리 올라갈 거니까. 여기 함 수분량보다 여기 수분량이 적발량이 많으니까 비료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상부 위쪽에다가 비료가 양이 늘어나면 여기 이시가 높아서 대파 잎이 탈 수 있습니다. 전체가 표면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파나 쪽파는 쿨러 시설이 좀 원활한 것에 분소수라든지 그게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서산이나 당진이나 예산제 쪽에 가면 거의 대다수가 쪽파 대파에 쿨러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 쪽이나 이쪽에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농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간이 지금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자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담이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몇 바퀴 돌아온 상태에서 부족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담이 그래서 좀 제가 아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서 있는 걸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시량의 생산량이 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에서 1.5라 그랬는데 이 마늘에서 보면 하엽이
8은 하이브 말라 죽어요. 1.0이 돼도 하엽이 속에, 입속에 노란 방울이 칩니다. 영양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죠. 1.3이 되면 하엽이 안 마릅니다. 자, 답변이 됐습니까? 쪽파, 대파의 답변이 됐어요. 이거는 요 이시량 때문에 간 게 있습니다. 창릉 도천에 있는 어르신이 한번 가정에서 밭에 마늘밭에 찌르니까 3월 말까지 마늘이 좋아요. 4월 달에 가서 이시 측정을 하면 얼마냐? 0.3에서 0.5예요. 굶어서 죽어요. 비료가 부족으로. 가을에 심을 때 소그름 많이 엮고 비료 한마디에 내포도 안 해요. 세포 내포. 이 시량이 낮아서 그래요. 완전성 비료 안 써서 그래요. 이시값이 3월달에 같으면 이시값이 최소한 2.0대는 넘어가야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2.2까지니까 봄에 사계절 표에 대입하면 뭐 여기 맞아 떨어져요. 아까 사계절 표를 정확히 잘 해놨잖아요. 그리고 쪽파 대파를 알게 하면 양파 이런 건 잘 쉬워요. 회장님 양파 모종 본다 그랬죠. 양파 모종 보려고 하면 로타리 치가지고 망부터 먼저 만들어놨고 흰 비누로 딱 단디 씌워가지고 온도를 올려가지고 풀씨를 다 삶아야 됩니다. 아시죠? 예. 창릉에 양파 모종불 모상밭은 8월 초에 로타리 치서 망을 딱 잘 만들어가지고 배수시설에서 흰 비닐을 딱 덮어놔요. 간단하게. 바람이 맨날 들어. 날이 뜨거울 때, 모상망 위에 비닐을 잘 채워, 단단하게 해놨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표면에 있는 풀씨들이 다 뜨거워서 죽어요. 그래놓고, 양파 모상을 하면 풀이 안 나죠. 그죠? 욕을, 하실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시를 측정해서 이 시값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모종에는 그린 한 번, 칼 한 번, 설탕 양만 맞추면 정말 잘 됩니다. 예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양파 모종이, 옛날에 양파를 심으면 순놈이 많이 생겨요. 순놈이 이제 보면은 모종이 실한 걸 심으면 꼭 순놈이 되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안 되거든. 아주 쉬운데요. 다 식으로 해가 말라 죽으면 순놈이 안 나와요. 간단하게 다 식으로 해갖고 안 말라 죽으면 순놈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설탕을 잎에다가 많이 뿌려가지고 겨울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으면 안 말라서 순놈이 안 나와요. 이 순놈이 나오면 순대가 나오면 그 암놈으로 분화를 한 거죠. 좋은 역할을 바뀐 거죠. 그런데 얘가 왜 바뀌냐면 지상부에서 말라 내려오면 얘는 둥글다. 둥근 거는 영향이 많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하우스에 있는 양파들은 숫대가 많이 안 나와요. 부직포로 씌워도 숫대가 많이 안 나옵니다. 탄수화물 설탕 농도를 높여도 그게 안 나옵니다. 아까 그 사계절을 그려서 설탕 함량을 그린 거 있죠. 쓰리가 올 때는 설탕을 2kg를 쓰고 500에 그 다음에 얼음이 올 때는 설탕을 3kg 쓰려고 했죠. 물 500에 물 500에 1kg에서 5kg까지 쓰러 나왔잖아요. 물 20L에서 40g에서 200g까지 요 농도에서 맞춰가면 잎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으면 안을 죽어요. 잎이 안 얼면 결국에는 꽃대 분화를 적게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정식을 하고 하기 전에 연매 10에서 양파 육면을 통통하게 잘 키워가
잎이 진하게 단단하게 키워서 정식을 하면 뿌리 내림을 잘하고 뿌리 내림 잘하게 연면시베리가 빨리 뿌리를 내려주고 살짝 키워가지고 연면시베리 설탕 농도를 높여줘라. 그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 보면은 양포 모종을 뽑아갖고 통통하고 큰 거는 심어놓으면 전부 쓴놈이 되고 약한 거는 암놈이 되고 그렇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한국말 농부를 하면은 지금 통통하게 키워도 뭐 쓴놈 될 확률이 어떤 얘기입니까? 설탕으로 바꾸면 됩니다. 설탕으로. 요건 간장 안 같아. 요건 간장이나 젓국도 필요하긴 한데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깻잎에는 그린을 내가 2회 치면은 칼라를 1회 치고 예. 이래가지고 그러면 양파는 뭐 계속 칼라만 치더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요것도 두 번에 한 번인데 아, 두 번. 겨울에는 1대1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봄 되면 2대1 두 번에 한 번. 요 시기에는 좀 단단하고 영양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11월 달에서 12월 달 이듬해 2월 초까지는 상당히 그 추운에는 춥습니다. 이 추위 때문에 가을에 성장분이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에서 얼어 죽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잎이 마르면 마를수록 둥그러졌다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우짜랐던 양파가 겨울에 많이 말라지고요. 말라 죽는 순간에 이듬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답변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정식에 필요한 비료량은 어제 그저께의 유튜브 영상으로 밴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비료를 완효성 비료를 100평당 3개에서 5개를 쓰라고 비료 사는 방법하고 다 비료 회사와 공동구매 협약식까지 맺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누구든지 쓰시라는 거예요. 전체를 오픈해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 시 농도가 심을 때는 찼기 때문에 1.5까지 돼서 겨울에는 2.몇까지 가서 봄에 생산해야 양파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요. 그럼 이 시하고 그 관계는 이제 알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겨울에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한 겹만 이제 할 예정인데 한 겹하고 두 겹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 바닥 비닐하고 위에 이중 덮는 거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방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죠. 하는 게 좋다고. 안 마르면 쑥대가 올라온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안 말아야 된다. 그러면 설탕 농도를 높여가지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이중을 해서 그걸 잎을 안 말려 죽도록. 마늘 요놈이 비료를 주면 이파리새에 비료가 낑겨가지고 안에 조직이 파괴된다. 요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마늘이 뻥이 된 이유는 요 사이에 들어간 비료다. 그래서 기비로서 비료를 천천히 녹는 비료를 속효성은 했을 때 정식할 때 복합비료 요소 가리 한 번에 다 녹아버리죠. 근데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으니까 미리 많이 해놨다가 봄에 올라갔다가 겨울에 올라갔다가 봄에 많이 먹겠죠. 이때 많이 자라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심을 때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값을 생육 과정에 맞추자는 겁니다. 쪽파는 생육 과정이 짧기 때문에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쪽파 요 프로그램 따라 해도 쪽파 재배하면서 완효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비료가 안 나와서 안 큽니다. 요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거?
요것도 참 쉽지요. 일주일에 요것도 연매식을 한 번만 해주면 잘 큽니다. 어릴 때 더 잘해줘야 돼. 그래야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이것도 뭐 바로 멜론하고 오이, 수박, 호박 여기다 가지도 집어 여기 해볼까요? 가지 같은 경우는 양이 있는데 도경하고는 차원이 안 다르니까. 그러면 도경은 먹고 그런 건 똑같지. 나한테 죽어. 그거 해보니까 밑으로 먹고 울고 하는 것밖에 똑같은 놈인데. 아까 그 계절별 이시는 있죠? 양이 똑같으면 너무 다른 게 뭐 있어요? 양이 들어만 있는 이빨이 타고. 그러니까 양이 조절해가면서 하는데 도경은. 도경도 똑같잖아요. 많이 먹는 놈은 푸는 방법, 주는 방법, 무도 안 취하는 방법. 지금 한 패턴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메로는 잎을 다 성체를 만들고 적심을 하기 때문에 이걸 쳐버리기 때문에 잎이 잘 만들어나면 요 하나만 키우면 되거든요. 밑에서 잘 만드는 잎이 단단해 그건 병 안 합니다. 요 끝이 잘 만들어나면 요거 병 차차 합니다. 그런데 가지나 오이는 계속 자라면서 착과 하지 않습니까? 요 놈들이 밑에 잎을 만들어 놨더라도 가지 같은 거는 잎이 커서 불편하니까 그늘을 주니까 잘라버리죠. 그치? 그 잎을 좀 아껴. 반만 탁 잘라고 반을 좀 붙여놨더니. 안 그러면 잎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잎을 축소를 시켜. 웃자락을 만들지 말고 축소를 시키자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메론 정도의 지금 잎을 축소시킨 거라면 가지도 축소 가능하겠죠. 지금 그 메론에 잎이 단단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가지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설탕 양과 연매실의 양으로서 잎을 단단하게 만들면 생산 양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잎을 따를 때는 이 가지가 두 개를 만들었으면 Y자형으로 한쪽까지 잎을 따고 좀 며칠 기다렸다가 좀 묵고 살만하면 따야 되는데 양쪽에 한 방에 따지 말라고요. 그러면 얘가 힘이 나요. 모질이 다 닦고 나면 뿌리가 금방 노리끼리야 해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 부분을 최대한 이것저것 안 하더라도 가지의 잎의 Y자로 재배가 간다면 이 잎을 자를 때 반만 자르면 좋겠고 잎을 단단하게 키우면 더 좋겠고 안 되면 오른쪽 자르고 왼쪽은 좀 며칠 기다렸다가 요 놈이 좀 나아가 자랐을 때 엇박자로 해주시면 더 좋겠고 엇박자로 이렇게 그나마 뿌리가 살만하게 뻗어나가죠. 묻힌 짐에 싹 닦다 버리면 뿌리가 웃자라. 잎에서 내려오는 양이 양분 영양소가 있어야 뿌리가 뻗쳐나가죠. 금방 놓아됩니다. 잎 자르고 나면 요 부분을 여기 1번, 2번 나눠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흰가루 안 오도록 잎을 단단하게 만들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하는 방법을 더 익혀서 멜론에 흰가루 안 올 정도로 가지도 흰가루를 안 오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 굿자람을 잡으면 됩니다. 아까 잎을 작게 만든다 했는데 아까 그랑 작게 만들려면 든든하면서 작게 만들려면 더 농도를 진하게 한단 말입니까? 설탕이 40g에서 200g까지 갔죠. 그 물에 너무 많이 오면 생장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물이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생장점이 정간이 너무 짧아지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2kg, 3kg까지는 무난히 가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조금씩 늘려가지고 환경 변화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군에서는 오이에 설탕을 지금 4kg까지 씁니다. 물 500에. 잎이 테두리가 노랗게 타들어가는 것, 다시 볶으시기가 살이 났어요. 오이 이파리 밑에 거 잘 만들어 키워놨는데, 요 위에 거 노랗게 타 먹었어요. 요거 가서 또 살려줬어요, 지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됐는데, 물을 안 뿌리면 아까 우리 선배님 나타난 노리노릇한 게 비분 과다가 나와요. 오이가 지금 이시가 2.7이에요. 농가에서는 또 빌어주고 싶어가지고, 또 밝은 데서 주고 싶어. 절대 주지 마라. 그거 주면, 얘, 큰일 난다. 왜 주고 싶냐면, 식물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주면 자꾸 자랄 것이라는 우리 그 바람이죠.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얻게 줘서나, 그 자라는 식물은 그 반대편으로. 자, 우리 선배님, 이 시가 약 2.2에서 2.7, 약 6까지 있다고, 메론에. 이 시가 높은 거예요. 타주고 있. 그런데 안 타줄게 살려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머리 복잡해요. 가르칠 때는 쉬운 것처럼 가르치지만, 저도 계산 되게 해야 됩니다. 왜? 농가에서는, 아이고, 뭐 해봐야 돼. 한 대 들어가 아니고 저한테는 치매태예요. 저 맹위가 했었대고 실력이 실축이 되면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있잖아요. 왜든지 대산면에 멜론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대산면 멜론이 전국에 퍼지 나가는 게 제 바람이에요. 수박 재배하고 당근 재배하고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뜯어가 모내기가 그럼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걸 그냥 멜론 심어 키우면 이리 쓰고 소득이 높아져요. 우리 농가에서 멜론을 상품을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농협이 못 팔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전다 만들어주면 농협 직원들 서울 가서 목소리 힘주고 어느 목살 잡고라도 멜론 비싸게 팔아줍니다. 백화점 뚫어줍니다. 우리가 멜론의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 공판장에서 창원 대산 멜론 맹암 꺼내다가 돌려야 돼. 당분 수치에만 안 나오는데 만지면 물컹물컹한데 어떻게 돈을 받아줄 겁니까? 하우스바드 가보면 이파리가 말라 올라오는데 멜론 딸 때도 밑에 잎부터 위에 거의 샤프하게 살으셔야 돼. 몸속에서 혈액이 강하게 흘러줘야 되죠.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어릴 때부터 연매시바, 맹물시비를 해서 잎을 단단하게 다져놓아야 돼요. 차이팅. 옷 예쁘게 피고 수정 잘 되고 힘있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뿌리가 다 할 것이다. 잎은 등가를 할 것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로. 그래서 황금화농법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먼저 식물의 행동의 패턴을 리드하는 거죠. 이끌어준다.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죠.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네 잘해라. 제발 좀 잘해라. 뭐 하노? 아침에 뭐 했노? 또 사진 찍어보고, 학대해보고, 부족분을 계속 우리는 패턴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시가 이렇게 높은 것도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선배님 같은데 잘 키워놨다고 이파리가 우리 오그랑마가에 다가지 오그라진 것처럼 노랗게 했다겠다 기분이 갖고 멜론 열대 되면 이거 농사 말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살아나죠. 맞아요. 살아났어요. 그건 아마 뒀으면 지금쯤이면 생장점 이파리 노래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그라져가지고 노랗게 타버리죠. 그런데 인생 역전되고 멜론 역전되고 행복지수 그냥 올라갑니다. 농사 한방 잘 짓고 매년 잘 지으면 기분 좋잖아요. 지방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 잘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짓는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입에 있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 패턴만 맞춰주면 됩니다. 매로는 지금 농가에서 정리가 잘 되는 게 이게 어느 그 매체를 타거나 확산이 되면 지역 경제 소득이나 발전에 많이 기여야 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한 경험과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나 지금 재배를 안 한다는 것은 멜론이 맛이 없고 딸 때 되면 시들어 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원인은 실력이 없다는 거죠. 멜론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패턴을 맞춰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수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마찬가지고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대산 쪽에 호박도 하죠. 호박 하는데 호박은 꽃 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가 27cm만 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4cm 지가면 호박의 4대 공식이 됩니다. 꽃 핀 날 아침에 잎은 27cm의 길이를 유지하고 생장 전까지 1m, 100cm. 잎이 4cm씩 크기가 길이가 줄어들면 생장점과 거리는 꽃핀 자리와 마디의 거리는 20cm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등 농사는 매일 애호박 꽃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가 27cm. 잎이 단단해야 되고 꽃핀 날 아침에 잎이 15cm는 40cm밖에 안 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아주. 그런 부분이 4대 공식을 발표하는 데 보면 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고추농사 잘 지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지에 꽃 핀 날 아침에 잎의 센티미터를 보면 13cm만 되면 고추농사 잘 지은 겁니다. 계속 연속 착화도 되고 잘 됩니다. 단단하고 두텁고 기본만 만들어지면 얘는 계속 연속 착화가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 됐던 원인은 뿌리에 이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잎의 두께를 유지 안 해줘서 잎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내용들은 역시 유튜브에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메론, 오이, 수박, 호박, 가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지금 호박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호박이 뿌리가 좀 썩어가는 것도 있고 이파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비 온 다음에 이거 관리하는 법은? 화분에 있어요. 하우스에 있어요. 하우스 말고 노지에. 노지에. 텃밭에 가리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뭐 우리 텃밭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걸 키워내기 위해서 좀 양을 적당해서 좀 키워봐요.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하늘한테 물어봐야 돼요. 비 좀 작게 와주면 잘 될 건데. 비 온 다음에 관리를 두덕을 좀 그 이런 환경을 대비해서 두덕을 좀 높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호박을 심을 때는 완효성 비를 줘서 속효성 말고 우리가 농협에 가면 파는 단 한 번의 비료 올해가 비료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기본 이식값을 0.5 정도를 잡고 0.5 정도 이식해서 지금 사용량을 계산하면 약 그 100평당 세포, 내포 정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료가 나오도록 하고 제식 밀도 두덕을 잘 만들어서 물 빠짐을 잘 한다면 얘는 생기계 왕성이 잘 큽니다. 엊그저께는 진해농업기술센터 가니까 호박이 한 50kg 커 있더라고요. 큰 놈 요만한 거 그걸 보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이식값이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하우스 내 그 수분이 정발되면서 표면 이식이 올라갔다. 그래서 물을 뿌려주고 잎에다가
물을 뿌려서 아른 시간에 회복을 시켜줘야 호박이 더 큰 호박으로 자랄 것이다. 그건 이따만 큰 거예요. 지금 50kg짜리 됐어요. 그건 되게 큰 놈이기 때문에 한 포기에 하나를 달아가지고 품평에 나가려고 약간 노란 호박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 가까운 호박이죠. 이따만 큰 건데. 요즘 테레비도 나오고 신문에 큰 호박들요. 우리 진해 진해 그 센터에서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보고 요건 어떻게 관리해라고 제가 상의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굴파리도 많이 있고 그 이식값이 높아서 비분을 더 주면 안 되고 잎에다가 맹물 시비를 해서 햇볕이 나면 앞에 탈수량에 의해서 생장점의 잎이 비분 과다로 탄다는 거죠. 그래서 잎에 함수량을 날리고 연면 시비에서 잎을 두텁게 하라고 설탕량을 늘리라고 그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호박 노지에 재배한다면 역시 우리 남부지방의 좀 특성상 빨리 심어서 빨리 수확하는 게 유리합니다. 노란 호박이든 밤호박이든. 근데 올 봄에는 빨리 한 게 그게 와가지고 너스리 죽어버렸거든요. 아, 그거는 터널 재배를 하든지 터널 재배 부직포를 씌우든지 그걸 이제 우리가 너무 열악한 조건이 아니고 지금 시대는 이웃집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한테 물어보고 과학 영농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큰일 납니다. 과학 영농을 하시고 최신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사에서는 텃밭 농사를 하건 어떤 건 하건 간에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우리 농사의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판매 기법을 배워서 내가 원두막을 지어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좋은 제품은 어디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해가 가져와서 파는 게 더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결국 뭐라겠어요? 원두막 지나고 노점해라 소리겠죠. 예, 5분간 쉬었다 했다. 아직 뻥친 게 많이 남았대요. 조금만 더 하고 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이게 두껍게 단단하게 이게 정비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채소 이런 데를 보면 열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열무는 연애에 맛있거든요. 그건 혼자 생각해요. 그게 열무가 그거 질기라는 거 질감 있잖아요. 섬유질이거든요. 그거를 그 조금 심을 때는 그 설탕하고 적국보다는 그 증가력이 좋습니다. 고구마 해도 그 영양소 아미노산 계열이 들어가서 질감은 좋아지고 잎은 아삭거림에 녹아서 그게 우리가 싫어했던 질긴 줄기 그게 분해가 됩니다. 이제 답변이 됐습니까? 설탕은 잎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단단하게 잡은 데 질기지는 건 아니에요. 두텁고 아삭함으로 되죠. 이제 이 답변이 됩니까? 네, 그 횟수에 비례해서 바뀝니다. 지금 멜론의 잎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두텁고 그런데 이게 섬유질이 많은 게 아니고 탄질비가 높은 거예요. 잎이 탄수화물이 많고 영녹소량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잎이 줄거리만 많은 게 아니죠. 잎 표면에 볼록볼록 해가지고 엠보싱 될 정도로 살이 쪄 있는데 질감이 좋죠. 부드러우면서 두텁고 두터우면서 아주 유연하고 그 함수량도 높아서 날씨가 덥고 수분이 부족해도 전혀 완축작용을 잘하죠. 이렇게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